어제 저녁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이 열렸는데요. 안방극장에 생중계된 톱스타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자리가 영화 홍보의 자리가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데요. 모든 영화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멋진 남녀 배우들이 수상작 후보들을 소개하기 위해 무대 위로 나서는 장면인데요. 시상자로 나서는 이들 배우들의 재치 있는 입담들이 영화제 분위기를 한층 축제장으로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하지만 어제 열렸던 제5회 대한민국 영화제의 경우에는 시상자들의 입담이 주로 자신들의 영화 홍보에만 집중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어쨌든 개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본인들의 영화 홍보도 굉장히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그의 여름이 너무 재밌다거나 뭐 11월 30일에 개봉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영화로 한두 번 정도면 애교로 봐줄만 하지만 나오는 시청자들마다 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다 보니 시청자들도 무척이나 짜증이 났을 법합니다. 시청자들은 3시간에 걸친 영화제 동안 저희 영화는 언제 개봉합니다만 들었으니 말이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네, 뭐 하지만 주목할 만한 수상 소감은 있었습니다. 남녀 주연상을 수상한 조인성, 장진영 씨의 소감이 그것인데요. 조인성 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을 잇지 못했고요. 장진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 청연으로 인한 신적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참 진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영화제, 영화 홍보로 얼룩진 영화제보다는 진정 영화만을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돼선 안 되는 걸까요?